약간 중성적인 이름이 갖는 뜻 같은 게 있잖아요. 또 잘 해주신 분도 있었고, 예. 뭔가 제가 상담 알바 이런 것도 했는데 남든지 말고 이게 뭔가 더 잘 수긍을 하세요. 이런 말 했을 때는 그런 득을 본 게 있어서 어릴 때는 오히려 그게 별로였는데요. 커서는 아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아 내 이름 우리 선생님 이름이 어떤 느낌이 나나요? 약간 중성적인 이름이 나죠. 근데 그 이름을 많이 사랑하시나요? 김재선이라고 하는 이름을? 사랑까지는 아니고요.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남자인 줄 알고 예. 너무 좋아, 너무 잘 맞아까지는 아닌데 그냥 예. 합리화. 합리화를 했었다. 네. 그리고 계속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셨잖아요. 그런데 네. 왜 갑자기 개명을 결정을 하셨어요? 선생님이 박수함 개명을 하신 거를 봤어요. 아, 그 탤런트 박수함 씨 네. 말하는 거죠? 네. 예, 예, 예. 개명을 예. 하신 거를 시멘트 네. 시멘트 예로 네, 박수함. 시멘트 예로 나오신 분. 제가 예. 그분이 잘생겨서도 있는데 그 그냥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박수함 씨를? 좋아하네요. 팬이에요? 잘생기셨어요. 그러니까 팬이 됐어요. 팬이 됐는데 예, 예.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저도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냥 꼭 나의 거 해줘 이거 힘 그런 것들이 되게 귀엽고 선하다라는 느낌이 그냥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이름을 그냥 바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원래 저는 남의 이름 바꿔도 저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아 바꿨어? 아 이거야?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.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서함이라고 바꿨는데 뭔가 서남에서 니은만 빼서 서함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. 맞죠? 아, 그 해석이 100점. 제 머리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래서 되게 처음으로 와 되게 이름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든 것도 처음이고 저도 네, 잘 맞는 이름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박수함 씨가 2018년도에 그저 개명을 했어요. 네. 시멘틱 에러를 비롯해서 하는 작품들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있으면은 네. 군대도 제대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또 열심히 활동을 할 터인데 네. 일단 선생님은 제가 작명을 하면 김재선에서 뭔가 특별한 이름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? 그러니까 제가 개명으로 기대하는 효과 같은 걸 말씀드려야 되나요? 본인의 느낌, 예, 그거 포함해서.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삘이 왔을 때,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뭔가 다 정해져 있다.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거만 이런 생각은 해요. 근데. 이거 하늘에서 시키는 운명적인 거라고 그러니까, 생각하세요? 네, 그냥 이름을 바꿀 때가 딱 맞는 생각. 예, 아무 때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내 운이 그동안에는 재선으로 살다가 김땡땡하고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요. 네. 제가 박수함 씨 이름을 지어주면서 2년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2년 조금 더 지나가지고 확 떠버렸죠. 그래서 그 김재선 선생님도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름을 작명을 해드리면 뭔가 새로운 인생의 삶의 철학이 들어있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행복과 마음의 기쁨을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기대를 해보시고요. 네. 가장 최고의 멋진 이름 거기에는 뭐뭐가 들어가냐면요 사주에서 관이 좋도록 만들어줄 거예요.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고 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운을 좋게 해줄 겁니다. 이 사주에서 이 재물운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오행이 재물운인데요. 이 재물운을 잘 보완을 하게 되면은 내 사주에 물이 많다 할지라도 이름 때문에 재물운이 굉장히 잘 쌓이게 돼. 제가 지금부터 김재선님의 사주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관상과 손금 이 부분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작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명은 당장에 나오지 않는 거 알고 계시지요? 제가 철저하게 따져 최고의 이름으로 작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인터뷰 마치고요.